소문, 스팀 게임, 여 목이거든요? 어이가 없네. 신임 여목 비긴. 내가 비겼다. 내가 너와 비겼다 라는 말인가? 로저. 완전 이거 바람이 나라 아니냥. 완전 LPG. 엄마 내려오리서 먹을 거 사왔쳐. 가차 내쳐. 어마어마한 집인걸. 집장 났다. 오, 피아노 잘 치는데. 디자인 칸가. 이거 투더문이라고 스토리 게임이래요. 헉, 밖에서 사고나 났나봐요. 다람쥐 죽어있다. 다람쥐 고기 먹으면 되나?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늘? 갑자기 또 피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 안타까운 경위인데 좀 봐주지 그래? 아, 이 사람이 남잔가? 바람쥐도 못 피했지만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 나무를 들이박았지. 뭐 걱정 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 죽이려 될걸? 흠,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안 그래?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 파라고 생각해. 세상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네, 방금이 제재 순하이. 뭐, 사장님이 무슨 동물을 좋아하건 간에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 힘을 써야 쓸 준비는 아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이만 할 곳. 이만 가자고. 메뉴를 부르거나 취소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장. 캐릭터. 닐 와츠 박사. 지크 문드 사의 기술 전문 요원. 에바 로잘린 박사. 어디? 에반데. 지크 문드 사의 수석 기억 여행 요원. 정보 없고 장비 꽤 무거운 상자 안에 든 것으로 굉장히 중요함.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야 이거 몸이야 뭐야? 어쩌라고?
너 먹어. 쯔쯔. 이러지 마. 난 다람쥐를 피하려다 차를 박은 거라고. 내가 더 잘할 수가 있나? 차를 박지 않고 다람쥐도 피하는 거?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잖아. 어디로 가야 하오? 콩콩콩. 어쩌려고? 어, 키보드라도 할 수 있구나. 어쩌라고? 아. 잠깐! 자동차.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섬세하기도 하셔라. 아, 이따가 더빙 게임 해야지. 더빙 게임. 어그로 오지저 지리저리리꼬. 10부터 누르고 이용해 보라고요? 10부터 누르고 이동을 하려고? 왜요? 뭐가 달라지나? 점점점. 여기다가 바위를 둔 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대책일지도 모르지. 나 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치워야겠어. 지렛대를 쓸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못했다면 하면 되지. 못했다고 하면 되지. 이를 때려치고 집에 간다. 약간 대시 안 되는데요? 나뭇가지를 찾아본다. 나뭇가지 괜찮겠군. 나뭇가지를 입수했다. 좋아, 이거라면 충분히. 푸슝. 뭐야? 뭐요? 깜짝이야. 아니, 난 그냥 아래에다 탱탱불 비슷한 거였나? 그래, 이제 그만 가자. 그러지. 조작하세요. 조작기 조작하세요. 오지구연 지리구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어? 집이다. 어? 똑똑. 시발!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반말하지 마! 엄마!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안 그래? 도리번, 도리번.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약은 좋아, 싫어?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뇽뇽, 낯선 너의 등장이. 오늘 밤도 철야 근무일 것 같지.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닥쳐 디귿칠. 넉넉 낯선 너의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네가 계속 짓거리는 한 전혀 안 들릴 거야. 에바의 눈, 에? 에바. 장비가 똑바로 챙겨, 얼간이. 어, 다들 엄청이니. 이거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에 안 들어있는데. 꽁착. 아오니 집 아니냐, 이거 아오니 아니냐. 아오한테도 말 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네, 와츠 박사님과 에바 로잘리 박사님 맞으시죠? 좀 아줌마 목소리를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네, 와츠 박사님과 에바 로잘리 박사님 맞으시죠?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라고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 애 따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아, 목소리가 뭐였지? 좀 간병인입니다. 쉬쉬쉬쉬.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토미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하니 아니니까요. 조니까 저희들 두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목소리 겹친다 맞나? 그 조닉 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조니라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마인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으셔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2층에서 둘째 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리 중요한 역할 같지 않은 이 목소리냐 뭐. 자, 그거 들고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 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조작. 장비를 입수했다. 좋아. 내가 이걸 떨어뜨리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Follow me. 2층으로 올라가니까. Yes, sir. 됐다. 갔어. 먼저 착한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야, 반치! 네가 나 밀었잖아! 반말하지 마! 죄송합니다. 안 그랬거든? 흥! 그리봐야 두 분이라 금방 질릴걸. 오, 잘 찌는데. 네, 페북남이 따라한 거예요. 저 애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나는 girl, 님들은 boy. 오케이. 어이, 낭비할 시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더불어 놀랍게도 소운석 정도로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알았어. 들어가자. 자식이, 남자 자식이 쫄자내가지고 그냥. 응? 뀨? 뭐? 뀨? 설치하실 건가요? 이설 유아님 추천 감사해서 조함. 그리고 뭐랄까나 이 더럽게 무거운 걸 조금 더 들고 있고 싶군요.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떡하지?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는 일수를 하는 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사 올라주십시오. 예, 금방 될 겁니다. 반말하지 마!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정말 일반 가정 전력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니까요. 그냥 말고도 스페이스나 제트키가 하긴 아닌가? 아, 오케이. 이런 되게.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들 하고 계세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아주 기껏해야 이틀 정도군. 시간은 충분하군요. 박사님들께서 존이 소원 이뤄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성공했죠. 저희는 잘났으니까요. 얼굴에 딱 써있잖아요. 잘났다. 그럼 이분의 소원은 뭐였죠? 다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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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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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분명히 미쳤어.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브라운 박사님? 뭐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런지요? 예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존이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거 정말 무통스럽죠. 지금 뭐 하는 거게요? 몰라요.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 아니가 세상을 떠났죠.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가 제가 이 집 신문 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닥쳐! 내일이나 다 하고 있어. 어디서 말 가고 남자가 아주 그냥 쪼잘쪼잘. 네, 아마 집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도움 되는 걸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알리면 뭔가 스포인 것 같아서 못 말하겠어요.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도 존이었으니까 집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 그렇군요.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누가 집 주변을 살펴보니까? 에바. 에바 로자님 박사. 권유는 고맙지만 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수가 없는 걸. 그렇네. 계속하고 있어. 사라와 토미가 집 주변을 안내해 줄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조작 중. 추. 조작 중. 끄끄끄끄.
기다려. 기다려요. 이런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드릴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환자 상태 표시기를 입수했다. 입수했다. 아, 교정이 껴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걸로 존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부탁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메뉴 화면에서 존의 심장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 체크. 어. 왜 내려가지 못하니? 어머나, 정말 잘 치는구나. 왜 그래요? 주변을 안내해주겠니? 사라랑 톰이 맞지? 어머니께서 너희한테 집 주변 안내를 받으려 하셨어. 그래요? 안내해드릴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저희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 톰이? 응응! 반말하지 마! 아, 뭘 원하는데? 그러니까 10조원이요!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상탁 같은 거요. 응응, 그거! 뭐? 우리 손이 안 닿는 높은 창장 맨 위에 커다란 막대 사탕이 있어요. 북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 일 할 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 주면 집 주변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난... 한번 튕기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 이거 왜 끝까지 안 나오냥? 한 번은 좀 바쁘단다. 지금 바로 집 주변에 제대로 안내해주면 네 와치 박사님께서 너희들의 사탕을 얼마든지 사주실 거야. 정말요? 10개라 사달라고 해도 돼요? 더 많이 12개도요? 5개까지만 이거 썩을 거야. 그래도 엄청 많네요. 네네, 약속이에요. 학부왕님 추천 감사해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투더문 창크기. 잘해요, 저. 창 모두. 우망불매님 추천 감사해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해상도 어떻게 바꾸지? 화면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저요, 저요!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재밌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보면 알아요.
거기 꽤 이상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책 속에 열쇠를 숨겨뒀어요. 서재라 서재면은 아니 으아잉! 일로 가셨구나. 서재라 서재는 아니고 뭐니 여긴 부엌이고. 이런 이런 뒤통수를 맞아버렸네. 여긴 욕조고. 남의 집 문 불 다 켜고 다니기. 여기가 서재예요. 재미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장에 제 두꺼운 책이 있어요. 토미는 저한테 책을 던지는 걸 책싸움이라고 불러요. 언제 한번 책을 도로 던져줬더니 토미는 반쪽을 신세를 났어요. 바보봉충. 읽는다. 종이접기를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는 종이접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있다고 적혀있다. 아 예 뭐 어쩌고 별건 없군. 햇띠요 읽는다. 응 내년에나 보지. 어어 방 열쇠 숨겨진 방 어쩌고가 기대되는걸?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니달비니 투나이. 또잉.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찾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을 켜세요. 제보다 또 문을 열었다.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헉! 꺄! 뭐지? 종이를 접어 만든 토끼. 어쩌라고? 오리너구리 봉지인형. 니르게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침 딱 좋은 크기고. 쓰러뜨린다? 세운다? 챙긴다? 봉지의 너구리를 고장난 뮤직박스. 어때요? 너희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그게 집에 계단이 엄청 많네. 전혀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요. 절대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점점점.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딘데? 버려진 등대 안이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 수 있어요. 당연히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니? 맞지? 너희들을 니래 집에는 데리고 가면 절대로 안 되겠군. 그래도 동대 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은 꽤 추울 텐데 어쩔까? 일단 기계가 준비될 때까지 토끼들을 여기에 둔 게 존이라면 존이 기억 속에서 여길 찾으면 되겠지. 크루르님 추천 감사해서 좋아함. 올라가서 니리 기계를 준비 다 끝마쳤는지 보러 가야겠다. 저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임.
와, 30분 정도는 더 늦지 그랬어? 고객님께서 당장 주문한 것도 아닌데. 좀 걸리는 게 있어. 나한테도 걸리는 게 있어. 우리 직장 잘난 체하시네. 내가 늦은 건 이번 한 번이 전부인데 즐거운가 봐. 준비가 다 됐다는 말인 해주겠지? 물론 다 됐지. 난 유능하니까. 나는 유명하니까. 의자에 헬멧 있어. 빨리 빨리. 의자가 어딨지? 시작한다. 준비를 더 할까요? 아, 다들 어디 갔냐? 준비고 나가려고 달린다. 파칭! 파칭! 조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존이 말고는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설정해. 됐어, 만나러 가자고. 마우스를 한 발 위쪽으로 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기억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지? 혼자서 결정하셔야 하니. 뭐가 있다. 꽃이구나.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하오? 기억이 뭔가 다 없어졌니? 허허, 어쩌라고? 어디로 가야 하오? 쿵쿵쿵. 여기로 가볼까? 존이? 놀라지 마. 기쁘기도 하군요. 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어서요. 전 에바 로자린 박사라고 합니다. 에바죠. 그리고 제 동료인 본 메타 호른 박사입니다. 로렌토 본 메타 호른 박사. 나님 마치 박사입니다. 지크문드 인생 형성 사무소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어?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그 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일리 차를 좀 내오기나. 일리? 정확히는 이미 의뢰를 하셨습니다. 미래에서 의뢰를 수행하러 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심하시오. 혹시 절벽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이 기억을 다시 재생해야만 하거든요. 이반이 정중하게 대하라고.
정중하게 대하라고! 어,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라. 오늘 특기바 하시나요? 아디오. 라디오도 할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 이후의 기억으론 갈 수가 없어. 이 기억에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시간 낭비가 그렇게 좋아? 박사님들은 그럼? 저를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인씨. 제가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전부 다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지만요, 대강은. 그렇군요, 아실 수 있는 겁니까? 절 달려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 조희는 갈 수 없죠. 하지만 존 씨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달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해주세요. 존 씨가 달에 가려면 왜인지를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명성을 원하셨나요? 아니면 돈? 그런 꿈을 꾸게 된 계기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저 가고 싶어요. 네가 쓰실 정도로 아플 일이 될 거라고 진짜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지만 존 씨 이대로는 존 씨는 달로 가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을 가시게 됩니다. 존 씨의 어릴 적 기억을 수정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멀어요. 그래서 존 씨의 기억을 조금씩 되짚어가며 기억을 굳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 씨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존 씨의 얼굴 어릴 적 기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점을 세우고 나면 지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어릴 적 존 씨에게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지금이니까요. 우주비행사가 아니면 커다란 대포에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고 다른 걸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달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드리지. 감사합니다. 꾸벅!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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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점점점. 그거면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 레디 퍼스트. 멍추이 준수님 추천 감사해서 좋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TH 보러 오실 거죠? 페이스북도 있어요.